FPS 게임 서든어택. 국민 게임이라 불릴 정도로 오랫동안 큰 인기를 유지했는데요. 후속작인 서든어택2가 망했음에도 원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도 참전해 매번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하지만 게임을 즐기면서도 서든어택의 세계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서든어택 배경 스토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레트로플렉스. 아프리카의 가상국가 탄지리 공화국. 이곳은 후진국이었지만 대규모 유전지대 발견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됩니다. 하지만 석유 발견 이전부터 끊임없는 내전에 시달렸으며 치안 유지를 위해 유엔군들이 주둔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2010년 유엔군이 반군에게 피습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잔호쿠 중령이 이끄는 특수부대 사일런트 폭스가 투입됩니다. 잔호쿠는 반군들을 무찔러 가던 중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유엔군을 공격한 것은 반군이 아닌 탄지리 정부군이며 배후에는 유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내전에서 승리한 뒤 유전지대를 독점하려 했고 반군 소탕을 가장해 민간인 학살까지 자행했죠. 진실을 깨달은 잔호쿠 중령은 탄지리 반군 측에 가담해 강대국의 음모를 막아내려 활약했고 이에 분노한 강대국은 치안 유지를 가장한 경찰 특수부대 서든어택을 파병합니다. 이렇게 잔호쿠의 레드팀과 서든어택 블루팀은 게임 플레이어들에 의해 수많은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후 전쟁은 전세계로 번져갔고 레드팀은 헬하운드 조직을 구성해 게릴라와 정보전을 펼칩니다. 레드팀에 잠입해 있던 스칼렛의 구조 요청으로 게임 플레이어인 라이더와 스팅레이 중령의 블루팀이 투입됩니다. 라이더의 활약으로 스칼렛을 무사히 구해냈고 레드팀의 기지에 폭탄을 설치하는데 갑자기 스팅레이가 변신합니다.
did like you. What a pity. But the bleeding is severe. You're pretty lucky. But your luck is going to run out pretty soon. I have a proposal for you. Give me some of that luck of yours. In exchange, I'll give you a chance to find out the truth and have your revenge. Welcome to the real war, soldier. 아쉽게도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스틱레이가 배신한 이유와 레드팀이 될 라이더의 몫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초창기만 해도 스토리를 반영한 캐릭터와 맵들이 있었지만 유저들에게 점점 잊혀졌는데요. 연예인 캐릭터가 출시되면서 잔혹구 부대의 이름조차 사라졌으며 뱀파이어, 공룡, 심지어 좀비까지 추가되어 현재는 스토리가 없는 고인물 게임이 되었습니다.